앞서서 LG가 1조 원 차입을 해서 이 OLED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이 1조도 아니고 우리는 더 간다. 4조 원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사실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테마술사님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3월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이 OLED 관련주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맞습니다. 2차 전지보다 이쪽을 더 좋게 보고 계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환매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수발주로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제가 분명히 응급제 관련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OLED가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을 어떻죠? 우리 걸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OLED는 어떻죠? 상승 초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을 줬을 때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약간 연기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 속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바로 이제 신도기현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제 라미네이터 장비랑요, 그다음에 LED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OLED 관련주 중에 대장주 격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LG와 삼성에 대해서 종목들을 약간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신도기현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약한 26%, 27%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약1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OLED는 지금까지 장기간에 이러한 산업군이 좋지 않다가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이제 상승을 이제 보게 된것 같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연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장됐을 때가 무려 16,000원이었습니다. 16,000원, 16,700원이네요. 그럼 16,700원인데 지금 얼마죠? 8,800원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그러한 구간이 높고요. 그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기차나 이런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들, AI 관련해서도 많은 XR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숫자, 다시 말해서 실적이 증가가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만 얼마라고 그랬죠? 16,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최대 실적이 되면 도대체 주가는 얼마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차후 얘기가 될 거고요. 지나고 보면 이제 현재 구간이 시세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차트로 이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결국에 많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이러한 지금 명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에 이러한 가격권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금일은 갭이 떼서 상승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샀다고 해서 지금 신도기현을 지금 자리에서 샀다고 해도 이미 재료는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7,600원 이하로 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도기현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도기현 지금부터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야스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LG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바로 LG 디스플레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야스가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대 주주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인입니다. 당연히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관련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OLED 관련 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건데, 분명히 이러한 구분되는 그런 부분은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야스가 좋다고 하게 되면 전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야스도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LG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익 매물이 좀 더 깊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떻죠? 만약에 LG에 깊은 좋은 그런 호재성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LG 관련, OLED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야스와 이런 종목들은 조금 구분을 해 두셔가지고 만약에 공략을 하실 때 종목을 구별하실 때 많은 또 시간이 소비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야스는 LG 디스플레이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좋지 않다라는 부분 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요.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제 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요 위치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지금 어떻죠? 확대해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단 쪽 지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돌려 나오는 경우보다는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이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4월 3일하고 4월 4일날 어떻죠? 개파락을 시가 개파락을 시작을 하면서 밀어 올린 이러한 형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11,500원 구간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거쳐가는 차후에 거쳐가는 정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하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죠? 바로 P2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7% 고가를 기록을 하고요. 지금 약 한 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HB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정말 많이 강조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LCD와 OLED용 이제 AOI죠. AOI 장비를 납품을 하고 거의 우리나라의 1위 격인 그러한 기업.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삼성과의 이러한 20년 동안 오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드디어 이제 상승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 갭을 많이 띄우고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B 테크놀로지는 딱 제가 이제 포션 기법이나 말씀드렸을 때 공략해야 될 가격 너무나도 많이 디테일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아가시면 됩니다. HB 테크놀로지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상승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차트를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 구간도 있고요. 이 구간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의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가 첫 나온 그러한 자리다. 보통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제가 여기 옆에서 좀 끌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 3차 상승 구간이 먹을 이러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봉에서도요. 느껴지시나요? 많은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이제 상승 초입인 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반도체와 OLED 관련하게 되면 뭐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바로 HB 테크놀로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략 지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자리도 좋지만요. P2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HB 테크놀로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노란톡방 오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LED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앞서 HB 테크놀로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계속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17%까지 올랐다가 약간 음봉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하락할 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때때로 바뀐다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1123 적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삼성전자 계열 삼성을 공급사로 두고 있는 OLED 관련주 신도기현 말씀하셨고요. LG 관련해서 나는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야스라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볼게요. OLED 다음으로는 오늘 어떤 테마가 눈에 좀 들어오셨어요? 예, 이제 바로 이제 순환매를 보이게 되는 이제 테마군이 바로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좀 강해요, 네, 요새.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많은 상승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바이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케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의 기관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오랜만이죠. 예, 순환매를 보이는 그러한 상승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젠큐릭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에 개최되는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바로 이제 유방암 예후 키트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발생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젠큐릭스와 이제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회사가 이제 지노믹 헬스의 온코 타입이라는 이러한 이제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인데요. 무려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이요. 대략적으로 90%에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지금 온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젠큐리스의 이러한 유방암 유방암에 대한 이 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아시아인의 또 포커싱이 맞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아마케어에 의한 이러한 기대감, 다시 말해서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 주들도 약간의 좀 단발성의 이러한 기간을 두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젠큐릭스 바로 차트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요 이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5,700원. 5,600원 부근에 아마 많은 매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개인 매매만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개파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구간을 좀 채워가는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바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어떻죠? 추세를 이번에 벗어난 부분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일과 같은 상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바이오주의 이제 성격이긴 한데요, 이 길 조정을 주는 것보다 좀 더 상승이 나와줘. 예를 들어서 갭을 한 15% 정도 띄고 눌려주게 되면 젠큐릭스는 한 번 더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그런 눌림 구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가격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큰 월봉하고요. 월봉하고 지금 월봉 보면은 상승 나온 폭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연봉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많은 말씀 드렸죠. 포션 기법하고 디테일들을 많이 설명드리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공략해야 될 지점이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략 지점이 어떻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가 이상의 갭을 뜬 다음에 눌려줬을 때 정말 공략을 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 지금부터 어차피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아마케에 대한 이러한 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입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M&A 기대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셔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하나의 이슈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죠. 정부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약 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천억의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주들 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바로 고바이오랩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미생물, 그다음에 생태계의 같이 합성으로 인해서 인체에 무해한 이러한 안전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장내에 많이 이제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점점 바이오의 기술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뭐 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 기술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 정부나 이런 워딩, 단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 벌써 25%의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3,000원 부근,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 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차트를 늘려 봤을 때 어떻죠? 지금 상승 나온 폭 이제 시작이라는 구간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 다시 재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게 되면 어떻죠? 공략하면 됩니다. 왜? 금일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바이오랩은 제가 계속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M&A 바로 지금도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눌려졌을 때는 지금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